놀라가지? 아닐 거야. 또 옆으로 살짝 해주면 더 길게 움직일 수 있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사실상 24시간 방송이가 아닙니다. 이제 결과물을 보여드릴 차례 왔어요. 4분째네요. 이제 더 이상 아 이거 뭐예요? 왜 또 여기예요? 막 이러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얘가 엔딩을 다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엔딩에 가면은 후라이가 될지. 개인적으로 후라이가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순간 정상은 후라이팬이어서 딱 찢어지고 끝나는 거야. 이제 보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요. 이제 마스터할 건 다 마스터했어요. 보여드릴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필요한 스킬들 다 습득했고요. 길 모두 습득했어요. 보여드릴 일만 남았습니다. 실은 있으나 아니래서 떨어지는 노프 안 박히는 블럭면도 따로 만들었다고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게 끝나고 리아의 갈고리 아냐고요? 이 게임 끝나고 이 게임 삭제식 있어요. 똥겜 메들리. 삭제식 되게 성대하게 열어야지. 1000원대로 이 정도 즐기는 건 갓겜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즐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녕 즐거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1000원이면 싼 거긴 한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1000원에 열받을 수 있는 게임? 단돈 1000원으로 매우 화가 날 수 있어요. 정말 기쁠 때 한번 구매해보세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깼을 때도 1, 2단이 있어요. 자, 이런 정도는 제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할 줄 알고요. 큰일 날 뻔. 아니랄 뻔 했죠, 지금. 침착하게. 저 식빵 부분은 오른쪽을 눌러야 되는데, 오른쪽을 붙여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잘하고서. 이 정도로 갑시다. 이 정도도 괜찮을 거예요. 침착하게. 위아래 위아래 반동 잘 잡고 올려서 여기 싹 붙이면은 스윙이 길어집니다. 그만큼
그러면은 왼쪽 위를 짜방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귀는 붙잡는 곳이 중요해요. 붙잡는 곳이 살짝 위여야 되거든요. 너무 아래고 지금 딱 적당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이 정도를 붙잡고 여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게임에서 86%까지는 뭐니? 뭐니? 만 년 동안 능얼이진 증오를 보여주마. 아 근데 이거 안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만 년 동안 응얼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준하님 하이용 주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하 너무 높은데 이거 여기 될라나? 붙잡는 게 되게 애매해서 지공 좋아. 앞으로 만년 뒤에 깨시는군요. 아 이거 괜찮은데 방금 단독 괜찮았다. 어 좋은데? 여기 위치 좋은데? 아니야 단독이 너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들을 일은 더 이상 없는 게 함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라지만 않으면 돼 이제 아니라지만 않으면 킹시준이요. 아니요 이거 나는 이걸 한국 스트리머 최초로 깨고 말겠어. 절반까지는 별 고통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네, 여기 갈 수 있겠다. 좋아요. 침착하게 자손 대대로 물러주는 켜낭. 태어나 보니 켜낭해야 됨. 태어나 보니 아빠 켜낭 실패. 아주 진짜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켜나 보니 아빠가 켜낭 실패함. 그래서 켜낭 해야 됨. 나 그냥 공부할래. 공부는 무슨 공부? 너 켜낭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커서 뭐 되려고? 아빠처럼 켜낭 못 깨고 싶어? YSG님 하이요 와하. 뭐야? 버그! 뭔데? 뭔데 이 버그? 방금 보셨죠? 극혐. 어 깜짝아. 버그 뭔데? 아씨. 일하는 곳이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끔찍해. 이 더위에. 여기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고생이시네요. 제가 매운맛 보여드릴게요. 게임에 방송을 안 해요. 제가 매운맛으로 더위 더 덥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우시죠? 안녕하세요. 끔찍한 더위. 배운 거 맞냐고요? 그래서 저 은근히 잘하고는 있어요. 근데 게임이 좀 버그가 많네요. 안 매워 보인다고요? 이거 버그만 없으면 훨씬 할만하다. 침착하게
마의 40% 구간을 간 사람입니다. 시작하게. 40%도 갔는데 그 뒤는 까치쭝. 어 잠깐만, 나 지금 잘못 누를 뻔했어요. 네, 아까 80% 가서 86%에서 두 번 떨어졌습니다. 아까 86%에서 두 번 떨어졌어요.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깨야죠. 이제는 깨야지. 이제는 스트리머스로 깨야지. 저를 위해서 또 떨어주세요. 네, 이제는 깨야죠.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서 어이없게 떨어졌거든요? 아니요. 달달하다고요? 아까 피제 스피너에서 어이없게 떨어졌어가지고, 잘해야 돼요. 이 정도는 달달한 편 아니냐고요? 제발, 저는 지금 달달함이 필요해요. 저는 깨고 말 거예요. 우린 깰 것이다, 늘 그랬듯이. 한국 스트리머 최초 깨는 거 보여드리죠. 아무도 안 해서 최초인 거고요. 이 게임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최초인 거고요. 어려워서 못 계시는 것들 아니고요. 파티마제로님 하이용 파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스트리머 최초로 이거 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스트리머들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게임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분노의 한마디 해봐요. 이젠 에임 싸움이죠. 잠깐 아래로 내려가줘야 되고요. 시마제로님 하이용. 아주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일해지지만 않으면 돼요. 안일해지만 않으면 되고, 침착하게 떠들을 거 없어. 차분하게. 안일해지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화면 뚝뚝 끊기는 거 문제 있어. 그래픽이 뚝뚝 끊겨요. 아니 1080에서 이 게임이 끊기면 어떡하나요?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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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변명킹이 진짜하게. 어 잠깐만. 이거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가야겠는데? 안 돼? 여기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애매하죠? 하게 무섭다. 보는 사람도 무섭죠. 하는 사람 얼마나 무서웠겠어. 한번 떨어지면 태초인데. 팝콘이 먹고 싶어요. 좀 가요. 팝콘이 갑자기 왜 먹고 싶죠? 여기는 그냥 올라만 가져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져도 이렇게 혀가 닿습니다. 태초 가자고요. 진짜하게 빠지중 빠지중 끼워서 원 안 좋은데? 원래 시간대에 변경한다고요?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점점 원 조금해져요. 아, 한 번의 실수로 덜덜덜이에요. 침착하게.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돼요. 집중. 차분하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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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 혀에 진한다고요? 집중, 집중. 차분하게, 침착하게. 여기에 어그로 끌리면 안 되고, 여기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거 낚시예요. 어? 위험해. 이야기요? 이거 스토리요? 무슨 TV쇼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이 계란이들. 좋아, 지금 기회다. 차분하게? 스윙? 기회 잘 잡았죠? 꼭대기 올라가는 무슨 TV쇼라는 것 같은데? 이 게임 놀랍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초반에 나오는데 그냥 보기 싫어서 꺼버렸을 뿐. 초반에 스토리가 나와요. 알고 싶지 않더라고요. 보러 가죠. 깨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깨자, 깨자. 어, 이거 바로 올라가도 되겠는데?
아, 그러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TV쇼라서 얘네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래요. 지가 이거 없는 편하게 써야 된다고요? 어제 너무 편안하게 깨시던데, 형. 진짜 게임 잘하셔. 게임 못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잘해. 어미새에게 완전 버려져서 도마뱀과 함께 사라지는 훈훈한 엔딩. 전설의 보통 남자. 보통 중에서 상위권. 네, 어제 깨셨습니다. 공략하려고 연습했던 거임. 아, 이거 화면 끊기는 거 너무 불안한데? 침착하게. 아, 근데 불안해. 불안해. 9% 정도 더 올라가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잔인해. 내려간다는 게 중요해요. 19%만 올라가면 안 돼요. 석콘각이다. 끼가 오니? 노다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하. 아이고, 낑깡다람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충성충성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로우 소리가 너무 커서 떨어질 뻔. 감사합니다. 팔로우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팔로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팔로우 할때 저런 거안 나오는데, 진짜요? 아, 띵아로 아닐 때 팔로우 하셨군요. 산티마드러님. 죄송합니다. 자, 취소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파티마제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파티마제로님. 파하. 띵깡다함님 환영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리팔로우는 안 떠서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띵아. 언니. 파티마제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녹음기인 줄. 자동음 닫기요? 라이브고요. 트리발 오래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파이팅! 공이 너무 악질이다. 공이 너무 악질이야. 해줘야겠어. 으이야!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침착하게.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깰 수 있다. 이 게임 나는 깰 수 있다. 게임 깰 수 있다. 나는 이 게임 깰 수 있다. 나는 이 게임 깰 수 있다. 나는 이 게임 깰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96%다. 할 수 있다. 아, 이거 이렇게 돌지 마. 나는 이 게임 할 수 있다. 깰 수 있다. 94%다. 아니에요. 나 잡박식 존중할게요, 여러분. 난 깰 거, 깨고 말 거야. 깨고 말 거야. 깨고 말 거야. 깨고 말 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침착하게 침착하면 돼요. 침착하면 돼. 침착하면 돼. 바운스 바운스 누군데? 바운스 바운스 누군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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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국 스트리머 최초로 계란 게임. 아이씨! 아, 나 96%였나요? 96%였는데 잠깐만. 오, 이게 있다. 할 수 있다. 욕하지 않는 스트리머, 짜증 부리지 않는 스트리머. 할 수 있다. 아, 아까 97까지 갔다고요? 다 가서 아니야. 그래도 제발, 제발, 제발.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집중할게요, 집중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머리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생각해, 집착, 잠깐만요. 지금 좀 멘탈을 놓은 것 같아, 잠깐만요. 멘탈 챙기고 다시 갈게요. 96% 다시 할게요. 빠찌중 할 수 있어. 아, 자꾸 96%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62% 잘하고 있다. 96% 생각하지 말자. 96% 생각하지 말자. 96% 생각하지 말자. 96% 생각하지 말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까 96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갈 수 있다. 다시 갈 수 있다. 아. 아까 96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어떡하지? 여기다 걸고 더 여유롭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면 항상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될 것 같을 때 뛰면 안 돼. 어? 아! 아니?
오렌지 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대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대초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나베타! 어때, 토게피? 너도 기분 좋지? 여기에 그 유명한 오박사님 연구소가 있다니! 우와! 드디어 오박사님을 만날 수 있다! 신난다! 네이션 감사합니다. 망고님. 96%인데 잠깐만요. 멘탈 잡아야 돼. 96% 생각하지 않을게요. 아, 자꾸 96% 생각하느라고. 캐리 좀 입에 넣고 가요. 아, 그럴까? 아니야, 이번 판 하고 이번 판 죽으면 더 좀 먹고 할게요. 아, 96%인데 미쳤나봐. 다 깬 건데. 아, 진짜 침착하자. 침착하자. 왜 그러냐. 96%에서 왜 내려오냐, 여기. 미쳤나봐. 아, 미친 것 같아. 미쳤나봐. 다 갔는데. 이건 진짜 깬 건데, 그냥. 아, 깬 건데. 좀 할게요. 건데, 건데, 했는데. 아니야,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는 사람 되지 말자. 자, 처음부터. 차분하게 다시 올라가 보죠. 혹시 앞에 안 보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대초마을 구경시켜드리려고 이제 정말 깰게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쇽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아, 나 아까 96%에서 집중했는데 왜? 집중한 결과물이 왜 그...
18 보냈다. 지우스로 시작하는 욕 나올 뻔했어요. 아니야, 심착해. 욕하지 않는 스트리머, 화내지 않는 스트리머, 욕하지 않는 스트리머, 화내지 않는 스트리머입니다. 맞습니다. 사건 치지 않는. 어? 아니고 아기다리님 거였는데? 흐흠. 아, 다들 그거 생각하셨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기다리님이 생각하신 저건데? 어, 더 센 거 생각하셨구나,들. 어. 아니요,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까지 멘탈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아직 그 정도로 멘탈이 털리진 않았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4시간 더 해야겠다고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곧 그 정도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아. 성대한 삭제 시 기다려진다. 게임을 삭제하는 그날까지.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집중해도 안 되면 피지컬 문제라고요? 제 피지컬에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이런 게임을 못 깬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삭제식 말고 실패 후 삭발식이요? 으흠. 짤벌한데? 짤벌한데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이 정도에서 뛰어들라나? 이 까죽대다가 이거 더 망할 수 있어요. 최대한 이득 보면서 까죽대지 말고 시작하게. 타이밍 놓치면은 손해고요. 이 살짝 더 위로 가는 게 좋거든요. 오케이, 딱 좋아요. 위치 눈썹이랑 수염도 시원하게 밀어야 된다고요. 덜덜덜. 삭발식 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짤벌한데 그거 좀? 원래도 짧은 머리라 하셨음. 밀컷도 별로 없겠구만. 아, 근데 저 요새 미용실을 안 가서 머리 길긴 하거든요. 다시 떨어지기 딱 좋은 위치다. 아까 길이 딱 좋았는데. 아, 지금 아까 길이가 최고였는데. 빠레라 애송이. 아까 길이가 딱 좋았는데 지금 이 길이 아닌데. 아, 아니야. 겨울에 기름머리 자르니까 시원하고 머리 감기도 편해요. 나 지금 쇼컷 도전해보고 싶은데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곰머리 될까봐 안아. 저도 얼굴 동글동글한데 쇼컷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단발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은근 동글동글 하신 분들이 잘 어울텐데. 짧은 머리
앞으로 몇 시간 예상하시나요? 3시간? 4시간? 뭐지? 왜 안 되지? 변발. 48시간이요? 아, 뭔가 감을 잃었다. 여기 감 잃었다. 어떡하냐. 나의 구간 감 잃었어요, 벌써. 올리는 법 까먹었어. 어떡하냐, 이거. 제발. 여기만 가면은, 침착하면은 괜찮은데. 여기만 가면. 협상 들어가기엔 제가 좀 잘하고 있습니다. 어, 아토님 하이요, 아하. 오늘도 아주 감사합니다. 아하. 오, 1주년. 네, 1주년 특집으로 계란게임 하고 있고요. 96%까지 가서 떨어졌어요. 아, 제발! 아! 따바리, 쏘. 아, 샤방. 샤방. 아. 1주년 축하드립니다. 킹님 1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킹님은 방송을 열심히 하시고 킹깡에게 즐거움을 주고 계시네요. 킹님은 늘 그런 식이야. 킹님 바보. 아, 아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토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보여드려야지. 아, 너무 기쁘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토님 너무 기뻐요. 제가 아토님을 위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그럼요. 아토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 근데 96은 진짜 아까 계속 생각나요. 1주년 방송에 온 매니저가 아토님이 위해. 그러게요. 한번 매니저분들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1주년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리액션 해자잖아. 다 아토님은 제외네요. 정리해서 제외. 입에 침은 바르고 하시나?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한번 정리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방 매니저분들이 대부분 이제 다른 방 매니저라든지 이런 식이라서 프리덤 맞아요. 사실 매니저 있으나 없으나라서 제가 관리합니다. 용검일 뿐 관리 제가 다. 아토님과 함께 제가 아토님과 저와 함께 아토님과 저와 그흠 어, 슈퍼게이밍분님 하이요. 슈하 달롤라킹님 이미 상처받았다고요? 흠. 아토님과 함께 꾸려가는 흠. 오늘 간식 이응 이응 시옷입니다. 오늘 간식 이응 이응 시옷이에요. 빈말을 제가 지금 채팅을 못 쳐서 상황이 급합니다. 빈말은 따로 찾아주셔야 할 듯. 네, 이응이응 시옷인데 빈말을 따로 찾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일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포일러 안 돼요. 빈말로 부탁드립니다. 아이씨. 아, 이런 용검 제가 다 까야겠다. 양요섭이요. 양요섭님을. YSC님 오답이에요. 아니고요. 다른 것입니다. 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 오이야.
준호님 오답이에요. YSG님 오답입니다. 나 이거 다음 퀴즈 하랴 현황하랴 갑자기 바쁜데? 오늘 제 간식, 저희 방은 항상 간식을 자음 퀴즈로 내고 있어요. 김마리응쇼. 아토빔님, 아토님, 오답이에요. 오이씨 아니고요. 준호님, 오이씨 아닙니다. 세상에 틀렸어. 네, 다른 정답이에요.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일단 한국 건데 영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영순 작가님 이유식이네. 오케이, YSG님 정답이십니다. 슈퍼게이밍 보트님은 오답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거 뺏어먹으면 어떡해요? 이기죠. 이것도 진짜 오래된 거죠. 그렇죠? 어머님들이 좋아하신다고 맞추신 분들이 전부 이거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토님 정답입니다. 킹이 김말 와인수. 김말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슈퍼게이밍 버튼님 정답이에요. GLC님 오답입니다. 나 또 GIC님이라고 할뻔. GLC님 정답이에요. 아니 정답이란다. 오답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 나 정신없어 진짜. GLC님 안녕하세요. 아, 아토님이 좋아하는 과자예요? 슈퍼게이밍 버튼님 정답이시고요. 갑자기 정답 맞추기가 돼버렸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회수님을 드셨다고요? 흠. 아니야. 여기서 왜 떨어져? 이 밤샘 방송 물러나 갔다고요? 집까지 가서? 에이,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그때 갔어야 됐어. 저도 멘탈이 약해서 우주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다는 거는 지금 멘탈에 크게 금이 갔습니다. 노래야 몇 해야리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그게 의도된 거였으면 너무 좋았겠다. 99에 오답이 잔뜩 갈 예정이라고요? GLC님 정답입니다. 축하드려요. 정답. 오늘 간식 맛있어요. 김말 잔참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게임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게임이 한시도 눈을 팔면은 위험한 그런 게임이라서. 우유송이 뭐더라?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이거죠. 준호님 오답이에요. 맞아요. 챗을 안 치면 아예 귓말을 보낼 수 없어서 불편해요. 제가 채팅을 쳐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내고 싶다. 한번 쳐드릴게요. 짠. 예, 네, 이걸로 와주시면 됩니다. 침착 집중. 아, 유저 검색으로 할 수가 있어요? 채팅 밴입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길어졌지, 게임이?
여기 이제 완전 고였는데 저 옛날 여기서 빤스런 했었는데 여기 이제 완전 고였고요. 우유살 아니에요. 하티마제로님 오답입니다. 다른 거예요. 아, 나 이제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 사실상 40% 제일 어려운 구간이고요. 나머지는 피지컬이랑 버그 싸움입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피지컬 및 버그 싸움. 어? 아, 안 돼. 안 돼. 오, 커맨드 감사합니다. 어, 테러님 정답입니다. 축하드려요. 힌트가 너무 커요. 오! 잠깐만, 나 당황할 뻔. 저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 아. 나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그 대사 집중 좀 할게요. 사실상 여기만 넘어가면은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헛! 아, 다 왔는데. 여기 아까 잘했는데, 아니야. 침착하자, 침착하자. 빠질 중. 제일 어려운 구간. 이 게임에서 제일 짜증나는 구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왜 안 닿지? 왜 안 닿지? 왜 안 닿지? 준원님 정답입니다. 축하드려요. 아, 왜 안 닿지? 제발 이러지 말자. 멘탈 나가지 말자. 하는 방법은 아는데 할 줄을 몰라. 왜 안 닿지? 잠깐만요. 하기. 제발 말자.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나? 아, 근데 계속 이걸로 했으니까. 아, 아깝다. 개 아깝다. 진짜 아깝다. 1cm 모자랐다. 아,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 아깝다. 방금 거. 한번 세게 부딪혀야 닿더라고요. 세게 부딪히고 근데 줄을 줄이는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불을 줄이는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 됐다, 됐다. 오케이. 댕이댕이님 정답. 축하드려요. 근데 아이디 두 개로 다 보낸 거 크흠. 데이데이님 아이디 두 개로 다 보낸 거 저 방해하려는 거 아니죠? 아 그래요? 크흠. 아까 정답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 내가? 지금 왜 서른 명이나 보는 거죠? 그러게요. 많이 봐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오늘 1주년이라고 많이 봐주시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똥겜을 봐주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려요. 아, 제가 뭔 말 했어요? 혹시 팔로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무한 감사. 저의 행복한 목소리로 띵깡단 합류를 환영하는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이미 제 방에 자주 오시는 분인 것 같아서 팔로우하면 제가 정말 행복한 목소리로 안겨드려요. 아무도 모르는 게임하니까 특이해서 그렇다고요? 제가 한국 스트리머분 중에 한 분은 계시더라고요. 계시긴 한데 이거 깨신 분은 없는 걸로 알아요. 이 게임을 깨신 분은 없는 걸로 알아서 제가 중국 분은 깨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 스트리머로는 처음으로 이 게임을 깨는 모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분들 방해 공작 흐흠 흐흠 빠빠빠빠빠 언니? 언니? 모두 다 고통받으리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레드님. 흐흠 새추마을 리하이요? 아닙니다. 침착하게 진짜 깨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아이고 레드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정신공격 돈에 쉬지 않고 해주신 레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리팔로우 감사합니다. GLC님 리팔로우 감사합니다. 저 이거 한 2주 정도 갈 거예요. 죄송해요 GLC님. 제가 입에 붙었어요 GIC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저 아직도 꼬로롱님 오시면은 포하라고 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 아시죠? 2주간 업파를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좀. 히치님으로 가자고요. 히치님. 히치님 감사합니다. 팔로우. 리팔로우 감사해요. 히치님. 맞아요. 129일이 제일 많은 시기긴 해요. 합방 때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대기업 합방 때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퇴치로 갈 때마다 팔로워가 늘어난다면 일부러 떨어지시겠습니까? 근데 빨리 깨고 싶은데 나는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